오케이, 여기서 차를 유턴해 주시고. 네네.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 돌아가는 거 아니라 여기서 다른 거 할, 다른 운동 할 때니까 차를. 아, 예, 예.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진짜. 내가 차를 밀릴게. 예? 차를 민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뉴트럴. 네, N에다가 해주시고. 내려, 내려, 다 내려, 그럼. 오케이, 한번 해볼게. 10km까지라도 좋은 것 같은데. 간다! 야.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야, 저 지금 겁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겁나 뭐야, 친구 어디 있어? 와, 형. 준수 막 고기에 막. We're all making the food. You're not making the food. No, he's not making the food. 일단 뭐 먹을 게 있는지 일단 보면서 이제 와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먹어야 될 건가. Korea number one. Number two, number two. Number, ah, number two. Number two. Number one is Baek. Number two is Lee. Number one is Baek. Who's number one? Number Baek Jong Won, you know? Baek. Baek? He studied cook. His teacher name is Baek Jong Won. 일단 이 라면 같은 거는 요 밑으로 넣어놓자. 어디에? 꽉 찼어. 예, 아버지! 아버지! 야. 아버지! Tomorrow! 아버지! 아버지! 운동하고 오신 거예요? 해도 봐. 봐봐. 역시 현정 선수. 야, 현정 선수는 운동해야지. 윤희야, 너 삼촌처럼 이렇게 운동하고 싶었지? 야, 윤희야 선수는 운동해야지. 윤희야, 너 삼촌처럼 좀 운동하고 싶었지? 운동 같이 할래? 예, 지금 뭐? 운동 같이 할래? 이제 솔직히 마흔 후반이신데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있을 때 우리 같이 운동하자. 준수야. 준수야, 너 같이 운동해. 어차피 빼야 되잖아. 준수야, 5일만에 한 10kg 빼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좀 샤워하고 올게. 네네. 네. 야, 아버지, 프로테인 같은 거 안 샀어? 형님, 아, 이거 프로틴 쉐이크를 샀어야 되는데 이거. 프로틴 쉐이크를 샀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 이거 나도 마셔야 돼. 프로틴 쉐이크. 삼촌에 대한 배려가 없었네. 삼촌 프로틴 이게 안 팔아. 이게 안 팔아. 저 알겠어? 야, 그럼 어떻게 새우를 찢자. 샴푸 샀지? 새로 빨쪄야 돼. 고기는 꼭 부르지. 밥은 데우고. 그래? 같이 먹자. 알겠습니다. 대충 아빠 할 테니까 너희가 좀 가져가. 이거는 채끝에 하겠다. 네가 스테이크 먹어봐. 아, 오늘 두 분이서 아름답다. 그 부자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거 좀 아름답게 담아주세요. 어디 아까 솔트 있더라. 솔트 뿌리자. 맞다, 이거. 아, 조심해. 오, 불타는 거야? 주스 좀 아는데.
분수는 막 거의 그냥 요리의 힘인데? 오, 너는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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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고 있어. 됐다. 뭐 해? 잘 잘랐어? 봐봐. 오, 너무 잘한다. 네, 드셔보세요. 어, 줘봐봐. 오, 맛있어. 오, 맛있네. 맛있어. 오, 맛있네. 오, 맛있다. 우와. 와, 맛있다. 놓고 해야지. 괜찮네, 그치? 오, 맛있다. 그래, 우리도 먹자. 맛있어, 맛있어, 진짜. 어. 맛있지. 누가 구웠어요? 오, 가, 빨리, 빨리 가져가. 아니면 여기서 다 없어진다. 와, 이게 고기. 야, 근데 이렇게 고기 맛있게 있는데 아버지 그거 조금밖에, 이게 봐봐. 야, 그게 사라다가 조금밖에 없는데. 고기도 먹어도 되는 거지? 안 돼. 아, 야, 야, 그거는 안 돼. 너무하잖아. 너무하다, 나는. 어, so cute. 아유, 딸내미 이뻐가지고 막. 뭐 많이 했네, 뚝딱뚝딱.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와, 야, 보이게 맛있어 보이나. 삼촌은 뭐만 드세요? 다 뭐. 근데 이게, 근데 아니, 사랑이가 내가 맨날 고기만 먹으니까 야채라도 먹으라고 그게. 지금 회, 뭐, 돼지에. 아니 그래도 조금만 먹어도 돼. 조금 먹어도 돼. 이거 죽어, 아버지 죽어, 이거만 먹으면. 안돼. 야, 너네도 한 잔씩 따로. 한 잔 먹을래? 어, 맥주 한 잔. 그래. 한 잔 드시오, 형. 아, 고생했는데 땀도 많이 났고. 아, 그래. 아, 오늘 더운데 생겼다. 네, 건배. 건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잔해. 하나 잔해. 둘. 야, 진짜 이거 어때? 아, 재료인데 맛있네. 진짜?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세지 하나씩 가져가. 소세지 하나씩 가져가. 하나씩 가져가. 무섭다. 소세지 어떻지? 소세지 어떻지? 여기 뭔가 모래가 씹히는데요? 아마 소금일 거야, 근데. 어, 맛있다. 우리한테 시킬 줄 알았어. 응, 괜찮은데? 응? 나 빼. 안 찬데? 안에 치즈가 있어갖고 짠 걸로 느껴졌나 봐. 그래. 그래? 우리가 먹자. 그거 말고 저 앞에 거. 이거? 응. 근데 준수 정말 이쁘게 잘 잘랐다.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그래? 어. 진짜 먹을만해요, 지금. 응. 어차피 오늘 땀 많이 흘렸으니까 안 먹어. 아버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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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No. 먹었어. No! 왜? It's a, okay, fine. Eat it. 아, okay, you have to write me something. 난 이때 먹었네. 사랑해. 아, 귀여워. 아유, no, 여러분. You have to buy me something. 야, 네가 새우 사줬잖아. 후야, 먹어봐. 예. 너 딴 거 짠 거 어디 갔어? 여기 이거. 네? 여기 괜찮지? 나도 그렇게 안 봐봐. 응. 그럴 줄 알았어. 이 정도 좀. 맛있어. 맛있대. 미쳤다. 껍데기만 안 먹으면 돼. 뭘요? 이렇게 한번 먹어볼래? 아, 괜찮아요. 아, 진짜. 한번 믿어줘. 진짜 겁나 맛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아침에 나갔다가 장난 아니지. 여기 숙소로 돌아와 아니면 그냥 맛있지. 맛있지. 저녁까지 있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봐. 이거 맛있어. 저녁까지는 아니고. 뭐야, 이거? 찜짝하고 끓여서 자. 김치도 왜 이렇게 맛있냐? 맛있죠? 원래 근데 해외 나오면 한국 음식 맛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떡밥도 잘 안 먹잖아요. 밥이랑 먹으면 괜찮은데?
그냥 이 정도면 정말 토종 한국인이다. 하와이까지 와가지고 한국 맥주 먹으면서 한국 음식에 뭐? 응? 몸은 짱. 어때? 껍질 먹으면 안 돼요? 괜찮아? 괜찮아? 응. 삼촌이 녹이 왔어. 감사합니다. 아빠 껍질 먹어도 되지? 이런 게 생생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오래간만에 우리 하와이 왔잖아, 사랑아. 오래간만에 하와이 오니까 어때? 뭐 몰라. 어때? 뭐야? 그냥 낫또, 자기 낫또래. 낫또 먹잖아. 자기 낫또래. 낫또 먹잖아. 나 지금 낫또 오래. 이거 어때? 쟤 어때? 재밌지? 재밌었는데요? 재밌었지? 신박했지? 이거 낫또 괜찮아? 아, 나 진짜. 먹으면서 사랑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때? 그럼 이렇게 먹으면서 좀 낫또 이렇게 좀 낫또 이렇게 알았지? 뭐 왜 좋냐? 야 괜찮아? 살짝 멀었어. 야 이거 너 빵 터졌어 지금? 야 이게 괜찮은 거야? 야 이런 거 나도 할 수. 야 이게 괜찮아? 아까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 그 드립 자체로는 어이가... 별로 그렇게 너무... 재미가 있는 드립 아니었는데 이번에 삼촌이 잘 살렸어. 너무 어이없고 타이밍. 어, 타이밍. 이거죠. 야 그럼 이제 어느 장단에 아빠 이제 욕심 낸다 이제 자꾸. 아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거 아직도 웃잖아 얘. 안 서요. 그러니까 준수야 너는 가리는 거 없어? 저요? 없어요. 후는? 저 오이 빼고 다 먹습니다. 토마토는? 못 먹지, 쟤. 토마토도 못 먹어? 아, 먹을 수는 있죠. 근데 오이가 좀 심해요. 토마토는 못 먹고, 도마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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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아버지가 항상 도마도 먹여가지고 도마도 먹어? 갑자기 우리 아버지 맨 줄 알고 도마도 나 지금 솔직히 다른 거, 나 다른 거 생각났는데 진짜 너무 안 할래. 내가 나중에 문자로 보내줄게. 뭐 하려고 그랬는지. 대마도. 대마도. 먹어. 아, 네네. 먹으라고. 먹어. 최악이다. 못 들었잖아. 달마도라며. 대마도라고. 야, 저런 거 좀 말이 되냐 저런 개그가? 아까 망설였다 했잖아. 안 했잖아. 방송하면서 아빠 어디가 해서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윤우랑 민수랑 같이 오고. 오랜만에 오지. 그치, 내 어때요? 몇 살 때 갔었지? 7살 때. 그럼 몇 년이야? 지금 9년? 16살이잖아. 9년 만에 오는 거네. 와. 후랑도. 어때? 너 어때? 윤우랑 준수는 어때? 솔직히 어릴 때는 그냥 몰라서 오기 싫을 수도 있어. 싫죠. 싫죠. 싫은데. 싫어. 싫죠. 싫은데. 싫어. 아, 싫어. 근데 또 오늘 제시 여러모로 충고 많이 받는다. 값진 경험이니까. 또 하나의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와이가 오고 싶었던 거지. 솔직히 주성훈 삼촌 보고 싶어서 왔어. 아, 그때 주성훈 삼촌 보고 싶어서 왔어. 아, 그때 맨 처음에 그랬던 거 같아. 나. 그럼 이동구 삼촌이 뭐가 되냐?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봐, 이 말 할 줄 알았어. 야, 국가대표야. 아, 당연히 아시지. 너 라이온킹 몰라? 아, 알지. 왜 몰라. 옛날에 진짜, 야. 어? 눈은 그렇게 안 봤는데 잘 자랐어. 어떻게 이렇게 사회생활 그렇게 못하냐? 아, 확실하게. 추성훈 삼촌과 이동궁 삼촌 보러 왔습니다. 이러면 되잖아. 그건 뭐야? 이정 삼촌. 평생 자주 봤으니까. 형은 가끔 보잖아. 형은 사랑이랑 여행 많이 다니시죠? 둘이서는 좀 안 가지. 그 뭐 되게 그... 많이 다닐 것 같은데? 그러게. 근데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 이제 들어가면 학원 다니랴 뭐 하랴 애들이 더 바빠. 네 맞아요. 너 화났어? 왜 쭉 좀 마시는 거야? 천천히 마셔. 천천히. 이 삼촌 무슨 일을 하시는 삼촌인지 알아? 응? 쿡? 아니야. 요리사래. 아까 내가 아 코리아 넘버 투 어? 아, 넘버 투라고 넘버 원이 백종원이고 미스터 리라고 내 그때 그걸 믿네 우리 사랑이. 아 순진하네. 귀여워. 어, 사랑? 코미디언. 코미디언. 아가리또 고자이마스. 아가리또 고자이마스.
왜 창피해? 왜 창피해? 아빠가? 아빠 아가리 또라이잖아. 진짜 고마울 때 하는 거야. 아리가 또는 대충 고마울 때고. 근데 사랑, 이 삼촌이 무슨 일 하시는지 알아? 몰라. 가수야, 노래야. 마시멜로, 마시멜로 했잖아. 가수야. 야, 그나저나 오늘 너네가 스케줄 짠 거 하나 한 거야? 그죠. 내일은 몇 개 할 건데? 참고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내일은 조금 일찍 기상하셔야 합니다. 몇 시에? 7시. 그냥 7시? 이런 말 다 알고 계시면. 왜 왜? 뭐 일출 보러 가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아니 그런 진부한 건 아니고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해? 그건 말해드릴 수 없어요. 그건 말해드릴 수 없어요. 완전 비밀로 저희끼리밖에 모르긴 했죠. 아, 말해드릴 수 없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 근데 준비해야 되는 거 있잖아. 뭔가 준비해야 되잖아. 아, 여권 필요해요, 여권. 여권 필요해요, 여권. 여권? 다른 섬으로 가나? 다른 섬 가나? 오늘 하와이 도착했는데 너 어디로 가, 우리? 눈을 안 맞추신데, 전부 다? 눈을 안 맞추신데, 전부 다? 어디 가려고? 어디로 가? 형님, 제 운동 가지고 딜하면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운동 가르쳐 줄까? 운동 가르쳐 줄까? 또 뭐가 필요해? 옷은 정장 입고 와도 돼? 좀 편한 운동복 입고 오신 거나 편한 옷 입고 오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운동해야 되는 거네. 뭐 또 하네. 뭐 운동화 무조건 신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운동화. 운동화 신어야 된다. 액티비티한 거예요. 산이야. 안 이러는데? 아침 일찍 가야 되잖아요. 아니. 재밌어? 재미있는 부장. 확실히. 아, 그래? 그럼 가르쳐줘, 이 정도라면. 형제입니까? 진심이셨어.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 우리? 진짜로.